자, 6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손진인 양생명에 이르기를. 즉, 진인은 이 노자 장자 중에 장자의 사상에 나오는 진인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진인, 지인. 즉, 도가 사상의 훌륭한 분을 이제 진인이라고 하는데, 손진인. 즉, 손씨 성을 가진 분이죠. 그분이 양생명에 이르기를. 양자는 기를 양자고 생자는 생명이야. 생명을 기르는 그런 그 자신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새겨놓은 글이지요. 노심 편상기요 성낼 노자 심할 심자지요. 성냄이 심하면 편자는 한쪽으로 이제 특히 그런 뜻이에요. 특히 상기요 기운을 상하게 하고. 주로 이제 간의 기운을 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화를 잡고 나면 사다태 손신이라. 생각이 많으면 태 손신. 너무너무 정신을 손상시키더라. 신피 심이역이요. 정신이 피곤해지면 마음도 쉽게 역자는 이게 뭐냐면 그 누구를 부린다 시킨다 그러니까 마음이 쉽사리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장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려짐을 당한다. 즉 마음이 꺾이게 되고 기약병상인이라 기운이 또 약해지다 보면 병이 그 약한 그 기세를 틈타서 서로 이유가 돼가지고 병이 걸리게 되더라 이거죠. 물사 비환 극하고 여기 물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비환으로 하여금 극처에까지 가지 않게 하고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한 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당령 음식 균하며 마땅당자지요. 마땅히 음은 뭘 마시는 거니까 주로 대표가 술이고 식은 그 먹는 거니까 밥이겠지요. 음식으로 하여금 명자야. 균등하게 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예를 들면 술만 먹고 밥을 안 먹는다든지 그죠? 밥도 또 밥을 안 먹고 고기만 먹는다든지 이래선 안 되고 균등하게 골고루 주목해야 되며. 제3 방야 취하고, 이런 때는 제3, 그러니까 제방야 취, 삼방야 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차, 삼차, 밤에 취하는 것을 방어해야 되고, 밤 늦도록까지 술에 취하는 일이 좋은 게 아니잖아, 그죠? 제1, 개, 신진하라. 진짜는 성낼 진짜예요. 새벽 진짜니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일은 새벽녘부터 화내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아침에 화를 내고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지요. 자, 6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손진인 양생명에 이르기를. 즉, 진인은 이 노자 장자 중에 장자의 사상에 나오는 진인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진인, 지인. 즉, 도가 사상의 훌륭한 분을 이제 진인이라고 하는데, 손진인. 즉, 손씨 성을 가진 분이죠. 그분이 양생명에 이르기를. 양자는 기를 양자고 생자는 생명이야. 생명을 기르는 그런 그 자신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새겨놓은 글이지요. 노심 편상기요 성낼 노자 심할 심자지요. 성냄이 심하면 편자는 한쪽으로 이제 특히 그런 뜻이에요. 특히 상기요 기운을 상하게 하고 주로 이제 간의 기운을 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화를 잡고 나면 사다태 손신이라. 생각이 많으면
최순신. 너무너무 정신을 손상시키더라. 신피 심이역이요. 정신이 피곤해지면 마음도 쉽게 역자는 이게 뭐냐면 그 누구를 부린다 시킨다 그러니까 마음이 쉽사리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장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려짐을 당한다. 즉 마음이 꺾이게 되고 기약병상인이라 기운이 또 약해지다 보면 병이 그 약한 그 기세를 틈타서 서로 이유가 돼가지고 병이 걸리게 되더라 이거죠. 물사 비환 극하고 여기 물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비환으로 하여금 극처에까지 가지 않게 하고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한 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당, 령, 음식, 균하며 마땅당자지요. 마땅히 음은 뭘 마시는 거니까 주로 대표가 술이고 식은 그 먹는 거니까 밥이겠지요. 음식으로 하여금 명자야. 균등하게 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예를 들면 술만 먹고 밥을 안 먹는다든지 그죠? 밥도 또 밥을 안 먹고 고기만 먹는다든지 예선 안 되고 균등하게 골고루 이렇게 먹어야 되며 제3 방야 취하고 이런 때는 제3 그러니까 제방야 취 삼방야 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차 3차 밤에 취하는 것을 방어해야 되고 밤 늦도록까지 술에 취하는 일이 좋은 게 아니잖아, 그죠? 제1 개 신진하라. 진짜는 성낼 진짜예요. 새벽 진짜니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일은 새벽녘부터 화내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아침에 화를 내고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지요. 손진인 양생명예운 노심편상기요 사다태손신이라 신피심이여기요 기약병상이니라 물사비환극하고 당령 음식 균하며 제삼 방야 취하고 제일 개 신진하람